네, 인간보다 언어 능력이 앞선 인공지능이 탄생했습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AI 언어 모델이 한국어 학습 데이터 콜쿼드를 바탕으로 한 기계 독해 능력 평가에서 91.85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는 평가 주체인 LGCNS가 인간의 문장 판별 및 독해 능력 수준이라고 밝힌 91.2점보다 0.65점 높은 수치입니다. AI가 인간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CNS가 운영하는 기계 독해 능력 평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시작된 AI 언어지능 연구용 질의응답 학습 데이터셋인 스커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LGCNS는 지난해 12월 한국어 학습을 위한 데이터인 콜쿼드를 구축해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체 개발 AI 언어 모델을 제출하면 성능을 공식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는 데이터셋에서 추출한 내용을 질문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개발 모델이 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평가받은 카카오의 AI 언어 모델은 구글의 AI 언어 모델 BERT에 카카오의 형태소 분석기 KHA3를 접목한 것입니다. 조사의 사용과 어미의 다양한 변형 등 한국어의 고유 특성에 최적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딥러닝 기술 기반의 형태소 분석기 KHA3를 국내 최초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등 국내 AI 기반 언어지능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입니다.